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커니입니다. 컴퓨터가 오늘날처럼 발전하기까지에는 몇몇이 환상의 만남들이 있어 왔습니다. 예를 들면은 CPU 코어가 한 개임에도 불구하고 뭐 몇십 몇백 개의 프로그램을 하나의 CPU가 아주 뭐 0.1초마다 돌아가면서 신경을 써주니까 많은 프로그램이 한 번에 돌아가는 것 같은, 사용자가 마치 뭐 몇백 개의 CPU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주는 이 CPU 분할 작업의 기적, 아니면 뭐 하드디스크나 SSD 같이 뭐 아주 크지만 이 느린 저장장치를 쓰면서 몇 기가 하는 램이나 몇 메가 하는 캐시 메모리에 캐시 적중률 99%가 넘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뭐 빠른 저장장치가 달려있는 컴퓨터를 쓰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드는 저장공간 계층화의 기적 등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기적들이 있어 왔는데, 요즘에는 100g짜리 스마트폰이나 900g짜리 i3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이 10kg 이상의 내 고급 데스크톱 혹은 뭐 100kg 이상의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해가지고 이 모든 이 무겁고 비싼 장비들 혜택을 온전하게 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까딱 거리면서 자유롭게 누리는 이 원격의 기적, 이 또한 누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이 원격 제어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나, 그리고 이 원격 사용 꿀팁 등 이 여러가지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원격으로 무언가를 제어하는 거는 예전부터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해왔습니다.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 원격을 써왔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은, 저는 이 컴퓨터 공학도로서 친구들 컴퓨터를 봐주고 뭐 고쳐주고 하는 게 뭐 거의 일상이었습니다. 일상. 특히 이 학생 때 친구 컴퓨터에 문제가 있으면은 친구한테 이제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키를 받은 다음에 그 친구의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뭘 이렇게 고쳐준다거나 아니면 뭐 특별하게 이렇게 만진다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확인만 하다 보면은 이제 슬슬 친구가 한마디 하죠. 어? 어제까지는 분명히 안 됐었는데? 이 친구 컴퓨터를 고쳐주는데 원격을 자주 사용한 기억이 있고, 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연구실에 학교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이 컴퓨터가 사용하는 고유의 IP도 있을 겁니다. 이 학교 측에서는 여러 논문들을 제공해주는 이 전자문서 열람 플랫폼, 그리고 학교 쪽에서 마련해놓은 온라인 도서관, 이런 웹사이트나 기타 서버들이 있을 텐데, 내가 집에 딱 와가지고 나름 이 학교 일 좀 해보겠다고 내 집에 있는 컴퓨터로 그런 정보들을 접근하려고 하면은 이 학교 IP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. 그럴 때 내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로 원격으로 들어가서 학교 IP를 가진 상태로 이런 정보들을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.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회사도 이 내부망 인트라넷 같은 게 있어가지고 회사 내부에 있는 컴퓨터로 원격 제어를 해서 접근을 한다던가, 내 컴퓨터에 이제 VPN 같은 걸 이용해서 마치 뭐 회사 IP인 척 하면서 이 내부망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등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. 또 원격 제어가 소중하게 사용됐던 상황은, 제가 얼마 전에 이 노트북을 샀는데 이게 이제 i3에 램도 얼마 안 됩니다. 성능이 안 좋은데 엄청 가볍죠? 이 들고 다니기가 아주 편합니다. 제가 이거를 자신있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원격 연결이 있기 때문에, 일단 가볍게 뭐 들고 다니면서 내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접근을 하면은 내가 뭐 어디에 있던 가벼운 노트북만 들고 다니면은 언제든지 이 CPU도 좋고 그래픽카드도 뭐 큰 거 하나 꼽혀 있고 아주 내 좋은 사양의 데스크탑에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i3에서 할 수 없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또 이 원격 하면은 생각이 나는 게, 얼마 전에 이제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이 나왔었는데 그때 뭐 게임 접속하려고 하면은 한 뭐 기본 3, 4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 퇴근하고 이제 7시에 집에 오면은 게임 접속에 성공하는 게 이제 밤 11시 정도 되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한 10분 정도 게임 하면은 서버 임시 점검이 떠서 뭐 자러 가고 막 그랬는데, 그때 뭐 한창 직장인들 꿀팁이라고 해서 돌아다니던 게 퇴근하는 길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집에 있는 PC에 원격 연결을 해서 게임을 접속하면은 대기열에 빨리 참가할 수가 있다, 이러면은 이 퇴근하고 한 30분 정도 게임을 더 즐길 수가 있다, 이런 팁이 돌아다녀서 이때 원격 제어가 아주 잠시 핫했던 적이 있었는데, 게임의 형태도 요즘엔 뭐 방치형 같은 뭐 대여섯 시간마다 한 번씩 확인만 해주면 잘 동작하는 게임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원격이 또 소중히 쓰이고 있는데, 저는 이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할 때 낚시를 좋아합니다. 근데 이 낚시를 하다 보면은 6-7시간에 한 번씩 이 낚싯대를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, 이 낚시를 안 하고 있으면은 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? 그러면 제가 이제 밖에 있을 때 이 스마트폰을 켜서 원격 연결을 통해 집 컴퓨터에 접근을 해가지고 게임을 활성화한 다음에 낚싯대를 수리하고 다시 이 던져놓고 하는 이 간단한 조종은 이 스마트폰으로 종종 하기도 했었습니다. 제가 원격 제어를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억은 크게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이 전 세계 이 건강과 관련된 이슈로 사회 전반적으로 일하는 형태와 환경이 아주 많이 바뀌었죠. 집에서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일을
일을 하는 형태의 재택근무가 많아졌다. 그러면서 이제 비대면 관련 산업들, 뭐 원격 회의라든지, 뭐 업무 협업 툴이라든지, 원격 제어라든지, 이런 산업에 이 순식간에 돈이 몰리고, 이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큰 발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한 스텝 크게 발전한 요즘 시장의 원격 제어는 과연 어떤 레벨까지 와 있나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원격 프로그램은 리모트뷰입니다.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 볼게요. 들어갑니다. 회원 가입을 한번 해볼게요. 모커니 코딩 네이버. 이 이메일 주소만 넣으면은 14일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답니다. 이메일도 인증하고요. 아이디 건이.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. 이 로그인을 하고 웹으로 들어왔는데 이 동작이 됩니다. 원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큰 다라이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리모트뷰 에이전트라는 거를 설치를 하면은 이걸 설치한 기기들이 이 다라이에 들어오게 됩니다. 설치를 해볼게요. 설치 진행하겠습니다. 이 사용자 인증도 하고요.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제 왼쪽에 있는 컴퓨터에도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오른쪽 컴퓨터에도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들고 다니는 이 900g짜리 노트북에도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어요. 설치를 했으니까 이 다라이에 들어와 있는 거죠. 여기 있는 애들끼리는 이제 서로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네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에요. 이 공간에 있는 PC나 스마트폰은 이제부터 원격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. 내가 이 다라이에 있는 기계 중에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 하나라도 손에 쥐고 있으면 이 기계들에 다 접근해서 조종이 가능한 건데 혹시 내가 외부에 나와 있어서 뭐 스마트폰밖에 없으면은 이 스마트폰의 뷰어를 설치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여기에 있는 서버나 컴퓨터나 뭐 노트북이나 들어가서 이 아니면은 다른 연결된 스마트폰이 있다면은 여기 들어가서 이 스마트폰으로 다른 스마트폰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죠. 제가 이 컴퓨터에다가 이 메모장 하나를 틀어놓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한번 들어가서 적어볼게요. 제 스마트폰에는 지금 이렇게 새 컴퓨터가 보이는데 이 오른쪽 컴퓨터로 들어가서 메모장에다가 안녕하세요 건희입니다.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 컴퓨터를 제어를 하고 있는 건데 스마트폰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 들어가죠? 제가 밖에 있어도 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 모든 기기들에 대해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. 이 어떤 기기든지 간에 이 에이전트 프로그램만 설치하면은 내가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내가 이 다라이에다가 이런 컴퓨터들을 등록을 해놨는데 한번 여기 안에 들어오면은 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기들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니까 혹시 누가 이 공간으로 침범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할 수가 있겠죠. 왜냐면 여기로 들어오는 순간 내 기기들을 전부 다 통제할 수가 있으니까. 그래서 나온 게 원격 접속 이력 및 사용 통계 확인.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접속 이력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아까 3분 동안 원격했다고 여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죠. 얼마나 들어왔는지, 얼마나 사용했는지, 몇 번 사용했는지 예쁘게 잘 나온다. 코니님, 근데 이 접속 이력은 이미 누가 침입한 후에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침입하기 전에는 못 막나요? 그래서 나온 게 여기 2단계 사용 인증. 내가 좀 중요한 자료를 다룬다 하면은 원격 제어를 시도할 때 이 OTP나 이메일 인증을 통해 인증 절차를 몇 개 더 넣을 수 있고 거기다 플러스 이 다라이에 들어올 수 있는 이 IP나 이 기기만의 고유 주소인 이 맥 주소를 설정하여 내가 허용한 장소나 내가 허용한 기기에서만 원격 제어가 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. 어? 권희님, 아무리 뭐 여러 가지로 뭐 보안을 둘러싸 놓은 건 좋은데 해외에 무서운 해커들이 많은데 어떡하죠? 하실 텐데 그래서 나온 게 해외 로그인 IP 차단 설정. 해외에서는 뭐 이 다라이에 뭐 접근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죠. 그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비밀번호로 보호를 하고 있고 뭐 일정 횟수 틀리면은 이렇게 잠그도록 설정할 수도 있어요. 요즘에 이 원격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확실히 예전보다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중요한 자료들이 있을 확률이 높아졌으니까 이런 보안과 관련된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어야 좋겠죠.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제가 어느 날 이 연구실을 가봤는데 뭐 대부분 컴퓨터에 모니터가 다 켜져 있는 거죠. 심지어 뭐 마우스나 키보드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. 마치 뭐 컴퓨터들이 뭐 귀신에 씌인 듯이 대부분의 컴퓨터가 이 각자의 집에서 원격 제어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이런 게 익숙한 풍경이 되어 있을 텐데 내가 다루는 내용이 혹시 뭐 비밀스럽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떤 거를 코딩을 하는데
계속 에러가 나가지고 누군가 내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내 모니터, 내 코딩하는 걸 보여주기 부끄럽다 싶으면은 이 원격지 모니터 화면 잠금 기능도 있습니다. 이러면 내가 뭐 안심하고 뭐 코딩하는데 틀려도 되겠죠? 그리고 또 이 보안도 보안이지만은 기능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볼게요. 뭐 단순히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원격 연결을 해가지고 아이디 비밀번호 치고 바로 제 왼쪽 컴퓨터로 들어와졌죠.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그냥 웹에서 들어왔어요. 이 컴퓨터에 전원이 켜져 있다면은 따로 뷰어 프로그램 설치 없이 그냥 웹에서 바로 원격 연결도 가능합니다. 뭐 제어하기 위해서 무언가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리고 또 원격 연결을 하다가 이 자연스럽게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는 이 원격지의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옮길 수 있고요. 또 이 원격 연결하고 있는 컴퓨터한테 이 뭔가 설명해 줄 때 그리기가 있다. 보통 원격 연결하면 이제 말로 설명을 하는데 좀 이렇게 답답하다 싶으면은 이 마우스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메모장을 켜가지고 적절히 이렇게 경고도 주고 했었는데 이 그리기 모드가 있어서 이렇게 뭐 그리면서 원활한 설명이 가능하다. 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 개발용 서버랑 뭐 서비스용 서버랑 뭐 여러 서버가 있어요. 그럼 보통 이 서버가 문제없이 잘 돌아가나 이렇게 원격 연결을 해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여러 컴퓨터와 여러 모니터를 이렇게 CCTV처럼 이 한 화면에 놓고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 라이브 뷰 기능 있습니다. 뭐 귀찮게 하나씩 뭐 들어가서 볼 필요 없겠죠. 이렇게 만약 한 회사나 단체의 관리자여가지고 뭐 회사에 여러 컴퓨터를 두고 직원들이 이렇게 원격으로 접속하게 할 때 이 모니터링 외에 다양한 기능들도 지원을 하는데 지정된 사용자만 이 특정 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자를 추가해가지고 이 특정 사용자만 특정 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접근 제어를 설정하고 이 권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필요할 때 이 컴퓨터에 원격으로 연결을 해서 나쁜 짓을 뭐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 화면 녹화 기능도 있습니다. 아니면 이 원격이 가능한 기기들의 이 접속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여기 뭐 60분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도 있죠. 또 뭐 혹시 뭐 일한다고 원격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갑자기 뭐 일부러 바이러스에 걸리려고 악성 웹사이트에 뭐 접근하려 한다든지 어떠한 뭐 EXE 파일을 실행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원격으로 들어와서 악성 서비스를 뭐 실행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내가 특정 서비스나 프로그램이나 여기다 이렇게 제한해둘 수도 있어요. 이 못 들어가게 차단시키는 거죠. 뭐 옵션들이 뭐 엄청 많습니다. 뭐 원격지에 뭐 OS 최신 검사라든지 뭐 백신 검사라든지 뭐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. 이 단순히 예전같이 이 다른 기기에 접속해서 그 화면을 이 마우스나 키보드로 원격 제어하는 걸 넘어서 요즘 이 리모트 뷰 같은 원격 제어 프로그램들은 이 많은 풍파를 거치고 이런저런 기능들이 아주 많아졌다 라는 거죠. 제가 이전에 자주 사용했던 원격 프로그램들이라고 하면은 팀뷰어나 아니면 뭐 구글 리모트 컨트롤 이런 거를 자주 사용했어요. 좋아요, 좋습니다. 다 좋은데 이 구글 리모트 컨트롤은 일단 무료 소프트웨어이니만큼 이 최소한의 원격 제어 기능만 제공하고 많은 기능이 들어있진 않죠.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급 이 규모가 조금 있으면은 도입하기 쉽지 않습니다. 팀뷰어는 제가 이렇게 잘 쓰다가 이 조금만 이 여러 친구들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뭐 봐주려고 하면은 갑자기 뭐 어? 업자 아니냐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컴퓨터에 연결을 하려 하는 거냐며 뭐 업그레이드 하라고 뭐 경고장이 뜨면서 이 동작을 안 하죠. 오케이 그럼 얼만데 하고 딱 보러 가면 하면은 뭐 한 달에 뭐 5만원이니 뭐 9만원이니 뭐 20만원이니 하는데 일단 눈살 먼저 찌푸려집니다. 근데 리모트 뷰의 가격을 보면은 일단 뭐 미소부터 나오잖아요. 한 달에 이 3천원만 내면은 자유롭게 내 다라이에 넣어놓고 언제든지 이렇게 원격 연결이 뭐 자유자재로 가능하다라는 거죠. 미소가 지어집니다. 그래서 이 이메일만 있으면은 14일 동안 무료 체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고 아 이거 내 손에 맞다 싶으면은 편하게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리모트 뷰를 통해서 요즘 뭐 0하고 MZ하고 응? 요즘 원격 연결은 어디까지 발전하였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이었습니다.